욥의 신앙이 참 어떤 신앙일까? 욥의 신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인데,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욥의 이 믿음의 고백, 욥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또 아름답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했어요. 야 사단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순전하고 두 번째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가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그렇게 동방의 최고 갑으로 복을 주었고 열 자녀 주었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욥이 복 받아서 잘 믿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복 받아갖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 관계성에서 조건이 까닭 때문에 진짜 순수 진실 사랑은 사랑도 원수과의 사랑이야 사랑이죠. 여기를 이제 사단은 이유 조건 까닭을 가지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것도 관계없다. 복을 줘서가 아니고 없어도 그 마음은 절대 변치 않는다. 한번 내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 해봐라. 그래서 사단 역사해가지고 한순간에 열 자녀가 돌풍에 와 죽었고 그리고 양이 7천 뭐 소 500개리 막 한순간에 전부 타져 죽고 스바사랑 갈대 뺏어가 버리고 아장창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여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한 대로 욥이 뭐라 간가? 하나님도 욥을 보고 사람도 욥을 보고 긴장의 순간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그때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여호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할지니다. 어차피 빈손을 주고 왔는데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가져간 거. 스바산 갈대아 사람 도둑놈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여호와 이름에 찬송받으시다. 하나님을 신 찬송받아야 됩니다. 멋있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지. 우리가 이걸 머리로만 그렇다 하지. 한번 내가 당해보았어요. 당해보셔. 그렇게 고백하겠냐고 지금. 하나님과 지금 사단과 완전 여기서 격돌이 벌어지는 순간. 인류 최대의 사건 여기서 막 불이 붙어 막 천군 천사가 막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 이거 멋있다. 그랬으면 아이고 사단이 나자빠야 되잖아요. 아직 있습니다. 뭐요? 그 건강 있잖아요. 쳐보세요. 아이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와 땅을 온몸이 뜨뜻 밤새 잠 못 자고 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때 그 부인이 그래도 하나님 할 거요. 욕하고 죽으셔. 그 부인이 마지막 시험에 넘어졌어요. 내가 복도 받았는데 이 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요. 부인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으면 뚝딱 합격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어.
그래서 뭐 한숨 소리에서 잠을 못 잡니다. 견딜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잘한 대로 친구들이 막 공박합니다. 야, 너 까닭 없이 이런 조지 받았겠냐? 너 호박식 간 거 있지? 아니야, 나 절대 죄 없어. 뭔 소리야? 하나님이 절대 응? 실속했냐? 너 왜 맞을 짓을 했어? 아니야. 근데 막 또 친구들 가서 막 공부하고. 오늘 23장까지 왔어요. 근데 욥이 아름다운 고백이 뭐냐면,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이걸 가자, 이거. 끝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안 보여. 하나님 뭐 말을 해줘야지. 여보, 고생한다. 좀 견뎌라. 사단이 충동질해갖고 내가 그랬다니. 너 복지.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안 해줘. 그래, 시험 당할 때 답을 주면 시험이 아니에요. 요새가 감옥 2년만 참어. 너 30세 국무총리 세워줄게.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 말 안 해준다니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나무가 폭풍이 불면요, 살라고 악착같이 밑으로 뿌리를 뻗어봐요. 어? 폭풍 불 때. 사냐 죽냐 막 뻗어, 밑으로 뻗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요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을 어둡게나 세울 수 없고, 이게 얼마나 어냐면, 왼편에 일하신대. 내가 눈을 보면 하나 옆에 계시다고 말이지, 그럼 이제. 오른편에 그렇게 배울 수 있구나. 왼편에서 일하자. 일하시나? 일하시나? 일하신대. 하나님 나 일하고 있어. 아니, 지금 캄캄해서 죽게 생긴데 하나님 이러고 있대. 하나님은 나를 또 일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이러셔. 일하시나? 오른편, 왼편 일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무료한 시간 아니야. 헛된 시간 아니야. 나 지금 어? 고통감에 잠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루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열 자녀 한 명도 아니고 열 명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나중에 열 자녀 또 준 거. 그때 준다는 얘기도 안 해줘.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새끼들이. 부인도 도망가 버렸어요. 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근데 오른편에 일하시나 왼편에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대. 하나님 일한다고 고백은 얼마나 멋있어요. 마귀 완전히 완전히 반지를 날려본 거지, 마귀한테. 오른편에 일하시나 왼편에 하시나 일한대. 괜히 이 사람이 지금 어? 코 빠져갖고 의기소침해갖고 한숨 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신대. 이야, 세상이 감당 못해버릴까 진짜. 이거. 하나님은 일하시나. 자, 여러분 인생길에 내 생각과 계획이 잘 되든가요? 옆처럼 미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목회도 안 보이고, 교회 부흥도 안 보이고, 시험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하고, 자녀는 응? 깝깝하고, 남편도 그러고, 전혀 희망이 없어요. 끝났네? 그럼 끝나보라.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 하신다니까?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꼴꼴 삼켜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난 멋있는 게요, 이 물고기가 다시스로 가다가 꼴꼴 삼켰는데 니니로 가야 되거든. 니니로 가, 해변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어디로 간지 몰라, 3일 동안. 근데 물고기는 일을 해. 토해도 딱 다시스에 토해 못 찍었어. 어디 운조, 니네 운조 오라고 지금. 연하는 어디로 간지 몰라.
속이 회개만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 예. 요나를 탕켜갖고 그 물고기 어디로 가고 있어? 니니의 힘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니니를 간지 모른다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하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 안 보인다고요? 요나 뱃속이 죽겠다고요?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일한다고 고백을 해. 여기서 벌써 이겨버렸어. 벌써 믿음을 절대 하나님 믿음 없이는 절 일할 수 없거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는 말합니까? 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아셔요. 아셔. 아니 그분이 아시면 됐지 뭐. 나의 왕 나의 주인 알면 됐지. 어? 요셉이 보디발 죄 때문에 어? 아니 세상 강간 미수로. 근데 알아. 하나님 다 아셔. 얼마나 억울할 일이요. 분통틀 일이요. 이 한마디로 이겨버린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셔. 내가 순조로 증거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 오니까 뭐 마귀가 마귀는 원망 불평한 거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끝 끝나버려. 근데 나의 가는 길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달려갈 길 내 길 다 있어요. 삶의 길이에요. 지금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내 속만 알아주면요 남자는 목숨 걸어요. 여자분들 힘들고 어려도 남편이 참 마음 속 말하지만 그 상처 다 풀어줘. 정말고. 근데 몰라주거든요. 몰라줘. 어? 저도 몰라주고 살았어. 이제 참 뭐 알아. 기질 성격이 남자가 또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목적지 아니고 여자는 과정이거든요. 남자는 집안 짓 하면 또 한 두 주 사야 행복합니다. 세 주 사야 행복하고. 여자는 집안에 사놓고 정 갖고 오부동이 살고 싶었거든요. 행복에 살고 싶은데 남자는 셋째인데 살고 난 외쳐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니 남자 여자하고 기질이 다르니까 안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까 고통을 느껴요. 근데 아 남자는 여자가 어떤 존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럼 모르면 못 맞춰줘요. 또 여자는 남자가 어떤 목적지향이 아니라 성취형이고 뭔가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아. 다 알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있죠.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성공 실패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눈물도 알고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괴로운 것도 알고 너무 힘든 거 다 아셔요. 아셔. 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면 야 저는 더블씨 싸우고 쓰러 10일 동안인데 그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예수님 진짜 오셨다니까. 꿈으로 온 것도 예수님 오, 그 얘기 다 뭐죠? 예수님 오셔서 저에게 한마디 얘기가 얼마나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안 되는 거야. 그 메시지 하나에 내가 막 엉엉 울고 막 예수님 나한테 오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이 가지고요. 그 병원 10일이요. 행복했어요. 진짜요. 예.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병원은 괜찮아요. 교대병원에 입원했는데 2인실에 입원했는데 우리 아뜨모니 그래 1인실이 27만 5천 원이고 2인실 7만 5천 원이요. 하루 저녁에가 목사님 제가 돈 댈게요. 1인실로 가요. 근데 2인실은 둘이 옆에 TV 틀어놓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근데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 이대로예요.
근데 옆에 TV 든 것도 한 게 없어요. 저 아무 지장 안 돼. 어? 내가 목사가 그럼 하루에 20만 원 차인데 갔겠냐고. 근데 은혜가 되니까요. 밤새 울고 밤새 기도하고 그 10일 동안에 주님 만났어요. 막 은혜가 돼. 주님이 만나주니까 나에 가는 길 오지 가시나니. 근데 뭐란가 위대한 신앙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신앙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다. 아주 해답하고 해답을 오늘 시험도 참 재수 없네. 저 사람 만나고 사기꾼 만나고 내 인생 별에서 그러면 못 살아.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무등산을 산책을 가고 건강해서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무등산 뛰어갔다 와 벌받아. 똑같은 무등산 갔다 온데 성질나. 그래야 안 해요. 아니 산책 가면 기분 좋은 무등산이 왜 벌받고 가면 성질나냐고. 내가 지금 고난도 뭐 때문이냐는 거요. 뭐 때문이냐고.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훈련시키시네. 불 속에 넣어갖고 불성을 빼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켜. 나를 사랑해서 연단시켜. 이 놀라운 축복이 훈련의 과정이야. 야,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자 선수 훈련받아 막 2년 동안 합숙훈련 기분 좋습니다. 선수촌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 국가대표팀 뽑혀기만 하면 기분 좋아. 그 훈련받는 기분 좋 속상해서 훈련받는다니까 세계 금메달 받으라고. 여러분 이제 훈련 받아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아멘요. 똑같은 지금도 아이고 내 인생 어디로 간지 모르겠구만. 세상 재미 하나도 없네. 아휴, 속상해라. 인생이 아무 재미도 없어. 그러면 뭔 재미가 있겠냐고. 제가 감기로 10일 동안 지금 10일째요. 근데 내가 10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네. 은혜 받냐? 어젯밤 들어오고 저녁에 딱 가면 저녁밥 먹으면 이제 하여튼 그냥 기도해요. 그냥.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가족 식사하면서 우리 인천이 야 어젯밤에 나 오진 꿀 봤다. 우리 사모가 좋은 꿈 꿨어요? 하루 종일 뭐 누가 돈 갖다 줘서 이제 그 생각이 항상 드는데 오진 꿀 봤다. 우리 인천이 아빠 뭐요? 나 어젯밤 오진 꿀 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사이 뭔 오진 꿀 꿨어? 딱 어젯밤에 나 참 기도가 잘 됐어. 예. 네. 저녁밥 먹고 계속 기도했는데 2시 반까지 했거든. 기도가 됐어. 한숨 딱 잤는데 5시 일어났어. 아침 가야 됐어. 기도가 됐어. 어디 기침을 바람을 못 쐬니까 아지고 밤에 방에 처박고 앉아있으니까 계속 기도가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네.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오진 꼴 봤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기침은 누워있으면 잠 못 자요. 알아요? 이게 앉아있어야 돼. 이게 입을 비스듬해 놓고 이렇게 비스듬해 이렇게 발 뻗고 자도 못 해요 그냥. 누우면 기침 나오네 이놈 이게. 원래 내 기가 아니고 앉아서 항상 감기 끝나고 그래요. 감기가 아니 이게 지금. 잘 됐지? 앉아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비스듬해진 게 계속 기도가 돼. 제가 항상 기도 시간 5시간 10시간 맨날 그 근데 10시간 어려워요. 활동 근데
몇 시간인지 몇 시간 몰라. 하여튼 나중에 하면 안 좋게. 유튜브 틀어서 테이프 들은 게 재밌고, 나 어젯밤에 엉엉 울었네. 정태기 목사, 아이고, 얘 들었던 거지. 막, 그 사건 스크류가 나한테 와닿더라. 전부. 회개를 얼마나 한지 몰라. 내가 꼬라지를 많이 냈던 것 때문에. 사람들, 막 혈기 낸 거 다 또 울고, 또 많이 우는 게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고. 우는 것도 그래요. 울어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건강하고 쌩쌩 돌아다니면 눈물 안 나요. 막 이래야 돼. 근데 은혜가 되면서 너무 재밌네. 근데 또 깽동깽동 와서 또 설교 오는 그래도 전혀 목소리 못 알아듣지 않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좋아 안 좋아? 아, 감기 10일 동안에 아니 저녁 내 기도하고 울었으면 됐지 뭐요. 좋아 안 좋아?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다 필요한 메시지 들었어요. 또 은혜 받고 말씀 은혜가 되고 내가 깨뜨려지니까 모든 게 그냥 감사해.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자, 단련하신 천금같이 나. 여러분, 금은 불순물 통과해야 돼. 다 찌꺼기가 뽑아 나오고요. 정금은 십자가 부활 주님과 나와 그것만 남아야 돼. 뭐 복받아 그분이 피주고 샀으면 하나님 것인데 어? 내가 뭔 큰 뭔 복받는데 약속해주고 뭔 누가 뭔 돈 갖다 줘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 또 깨달았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주여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찬송 하나를 부르도 가사가 내 가슴에 와닿고 어? 그러면서 여기서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자 정금신앙이 뭘까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냐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하실 보다 기억했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연단 훈련 받아서 어쨌단 말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전하고 정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행복하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행하시나니 그분이 나한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욥이 욥기가 없었다면 성경이 심심하겠더라고. 하나 욥기를 만들려고 이미 예정해놓고 다 만든 각 부분이에요. 그 일을 이루었다니까 욥은 지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연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을 나는 역할을 한 일을 하고 있다. 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차원이 달라. 이 친구들하고는 전혀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계획을 위해 난 성경에 지금 욥기라는 성경이 나온다는 거 모르는데 다 나오게. 그게 뭐 시험 될 것도 막 얘는 무엇하고 시험 차원이 다르면 시험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누가 뭐 손해봤니 이익봤니 나 기분 나쁘게 했니 차원이 그것밖에 없어. 안 돼. 연계를 모르니까. 연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이루셨구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야지요. 근데 나중에 욥이 복받는 거 보면 42장에 나와요. 42장. 5절부터 읽지 마. 욥기 42장.
5절, 6절 봐요. 시작. 여기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한가? 귀로만 안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하나님 만났어 이제.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티끌한테 회개하나이다. 여기 회개란 말 나와요. 그전 회개란 말 하나요. 42장에서 회개. 주님 만나면 회개해야 돼. 뭔 소리요? 그러고 빛 가운데 거꾸러져. 이사야도 거꾸러지고 다니엘도 거꾸러지고 막 벌벌 또 혼미. 다니엘도 주님 만나고 나서 뭐 예수 만나고 나서 무릎 사이 넣고 혼비백산이라 코인 나가버렸잖아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뭘 말이 많아요 지금 죄인들이. 회개하나이다. 그전에는 회개란 말 안 해요. 진짜 주님 만나면 회개밖에 없어. 주여 주여 주여.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되고 뭐 눈물 큼 울고 막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이제 응답이 다 되고 있어. 상달이 막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또 목회자 아닌 분들도 꼭 정말 기울 게 뭐냐면 고난의 크기만큼 그릇이로 만들어진다.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연단 훈련 고난이 아니고는 큰 그릇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고난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만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세계 위대한 인물들 공통적인 것이요. 상상보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 다 못해. 링컨? 링컨처럼 고생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링컨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 그걸 딛고 다 이겨요. 전부. 여러분 보세요. 산이 높으려면 골짜기 깊을 수밖에 없죠. 그냥 된 줄 알아? 아니요. 피눈물한 인생을 다 겪어요. 근데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성공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은퇴계 셈이 있고요. 그냥은 안 만들었죠. 왜 그럴까? 아브라함 뭐 말할 거 없고 아브라함 인생 뭐 다윗도 피눈물나게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뭘 잘못했건지. 근데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빚으시고 요셉은 감옥에도 쳐들어기도 하고 모세는 40년 광야에서를 걷고 전부 연달 훈련 권한이에요. 불 속에 넣어버려야 돼.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든 과정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훈련의 장소는 달라. 남편이 자녀가 환경이 물질이 환경이 전부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전부 겪는데 문제는 그걸 이긴 사람과 진 사람 특징이 딱 뭐냐면 믿음. 다들 믿음. 여분 믿음. 그까지 정금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는 제대로도 여러분이 말보다 제가 얘기 다 못하죠. 제가 자세한 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에 제가 기록하는 건 그때 고생 10배 더 했어 지금까지. 근데 아직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젠가 하나님 내라고 낸 건데 지금까지 인간관계 훈련 영적인 훈련 별의별 사건이 그 전부 그것이 근데 다시 한번 저는 승화시키고 성화가 아니고 승화 나를 깨뜨리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성경이 더 보이게 만들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까불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난 제 인자생활 교만했더라고. 얼마나 교만해서 몰랐냐. 혈기가 많거든요. 혈기가 많다는 교만한 게 때문이죠. 다 인자생활이니까 나같이 멍청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내가 설 잘 안지 잘 알겠고. 그렇구나. 인생 그러려니 배신도 당하고 별일 당하고 쭉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작업을 만드신다.
다 탄잖아. 저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이 없으면 기도 많이 못 합니다. 빚이 없는데, 뭘만 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서, 어디 나온 거 뭐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신발한 나무가 재밌고, 저는 하나님이신 꿈, 그 비전을 얘기를 할 수 없던데, 나를 훈련시킨,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기는 길은 똑같아. 다 달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그 상황에서 일을 쓸 수 있냐? 물어봐요. 키는 주님 만나야 돼. 불받아야 돼. 10시간 기도해야 돼. 뭘 시간은 뭐, 딱 10시간은 모르지만, 음성 드려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기 안 가면 죽어라, 고생. 빙빙 돌아. 또 돌아. 근데 최후적으로 뭘 많이 보여주고 들었던 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근데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네가 정말 주님 사랑, 영원 사랑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정말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중에 욥이 10절, 야 10절 봐봐. 42장 10절 봐. 10절 시작. 자, 복을 언제 받았어? 벗들을 위해서 빌매. 계속 그들이 욥을 막 공격했거든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빌어줘야 돼, 이제. 돌이키시고 소유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 축복은 여기가 있구나. 빌어주세요.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복 빌어주세요. 복이 안 돼도 막 빌어줘. 근데 진짜 복 필요하고 진짜 가면 어쩌라고요, 나. 그러면 상처받으라고. 진짜 가야 돼. 가도 좋아. 그래야 돼. 아, 원수에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니까 기도를 해줘. 점수 달라고 기도, 진짜 기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복 받으면 나 성질 나거든요. 그 속 알아, 또. 진짜 복 얻으라고 해야 돼요. 빌어줘. 빌어줘. 너그러 고픈을 가만히 당하고 있어, 가만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복을 빌어주라니까. 복을 빌어줘. 이게 그러시더라고. 주여. 정말 세계 영혼을 살리려고 했냐? 정말 그러시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어? 그래서, 받으라, 빌매. 목회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문제 같은 사람도 사랑해줘야 돼요. 나한테 맡긴 양이지. 내가 참 어쩌겠어요. 허는 짓거리 전혀 사랑 안 돼도 하는 체라도 하고 사랑 될 때까지도 안 돼. 네 모습을 해결하고 가슴 붓고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네가 내 새끼 깨달아서 고맙다. 하나님도 고마워하시거든요.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데 그 새끼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누가 때리면 썩었어? 덮어주 말고. 내가 내 새끼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메우메 세상에 그런 놈을 네가 봐줬냐. 아이고, 그래서 이쁘죠. 어? 나는 정필도 목사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몇 번 테이프 들었는데 그분이요. 아주 문제 덩어리가 왔어요. 저런 인간은 오늘 저녁에 죽인, 나 죽인데 결판대에 판매비. 저건 죽어야 할 인간이 막 너무 힘들게니까.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니가 문제다! 그러더래요. 가만히 그러대. 아니, 나 훌륭한 목사인데 저 못된 놈 니가 문제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냐면, 나는 너 붙잡고 이러지. 그 집사 관계하지 말아라. 나는 그 집사 나한테 붙여준 양이야. 그러더니, 아휴, 알았다.
이걸 몰라. 이걸 몰라.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있으면 누군가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정필도 모사 정택이 모사 쭉 어젯밤에 또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은혜가 되니까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회복이 오고 가만히 어디서 사람이 문제가 있냐면 욕심이더라고. 제가 엄청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목회 욕심. 욕심을 하죠.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달려간지 몰라요. 저는 불출자 뛴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인데 그 깊은 안에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 있는 거야. 최고가 되고 싶어. 근데 뭔가 크게 되고 싶고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가운데서 철회하고 금식은 목숨 걸어본 거예요. 이제 연기 이제 이쪽에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쌓였더라고. 근데 그게 전부 인간의 방법에 나오는 거 또. 그래서 불 속에 떠내야 돼. 깨져야 돼. 완전히 내려. 성공은 실패가 아니고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주님 보고 살 것이고 주님의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고 그저 마음 비웁시다. 절대 안 돼. 내려놔야 돼. 고생 좀 해. 아직 멀었어. 근데 내가 다 그걸 근거에 대해서 따라가더라고. 변질돼가지고 자기 주장은 많아요. 이름이 많고 근데 절대로 그걸로 안 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10일 동안에 방에서 계속 있었는데 기도 시간이 나는 물론 기본이죠. 이런 것은 자체는 자랑이 아니죠. 그건 목회자가 당연한 거지. 내가 기도 시간, 성경의 시간, 대포드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그래서 무엇이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좋았어. 그 시간 행복해. 그러면 복인 인생이에요. 그럼 복인 인생, 예. 내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감사가 되니까. 근데 영적 민감성이 거기서 오고 예민해지고 감동이 오고 설교 준비에 걱정이 안 돼. 설교에 영감 없어 죽거든요. 이게 미쳐요. 근데 내가 주님하고 사니까 설교 잘하려고 솔직히 뭐라 잘하려고 하냐. 이만 하나님 우리 성들 평안히 은혜 주면 되지.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평안해 그냥. 그리고 교회가 너무 행복해. 우리 부목사님 너무 좋고 다 아무나 너무 좋고 옛날에는 점수가 이제 왜 이거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내려놔지더라고. 아 그래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나를 충성하고 있구나. 현재 나한테 충성에 감사하고 현재 내가 주님하고 행복하냐 가정이 행복하냐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를 자꾸 걸려봐야 돼. 기침이 오고 밤새 잠 못 자고 조금 앉아서 10일 동안 앉아서 잠 자봐. 자다 본 게 나중에 발 뻗을 때 뻗어져. 근데 그게 복이요. 아이고 내가 괜히 어찌 감기를 갖고 나 죽겠네 성질나 죽겠네. 그럼 뭐예요? 그럼 뭐되냐고 그러면서 시간 가면 나 줄 것인데 오늘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한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